더바르스가 업데이트를 했다고 밝혔습니다. 1.3.4 업데이트를 통해 보석으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충전 로직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. 보석으로 구매하는 자동차는 지프, 트럭, 오픈카, 우주선입니다. 기존에는 배터리 충전 시 장착 중인 자동차 사용 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 기본 자동차로 변형 후 충전했는데, 변경 후에는 배터리 충전 시 장착 중인 자동차 사용 시간과 관계없이 잔여 시간만큼 충전한다는 것입니다. 모든 투자는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적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